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전기도 2001 법문 자바함경 152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14 이법경 215 불운하경에서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현재의 법이라 하며 내지 인연하는 스스로의 깨달음이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바르구나 불운하여 능히 이러한 질문도 하는구나. 불운하여 진리를 듣고 바르게 사유할지어다. 마땅히 내 그대를 위해서 설을 하리라 했는데 오늘 이어서 불운하 비구 안견색이 각지색 각지색탐 아차내유 안식색탐 아차내유 안식색탐여 실진이라. 불운하여 비구는 눈으로 색을 본 뒤에는 색을 깨달아서 알고 또 색에 대한 탐욕을 깨달아서 알고 나의 이 안에는 바로 안식의 탐욕에 대한 색이 있고 나의 이 안에는 안식의 탐욕에 대한 색이 있다 하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하느니라. 안식이 있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운하 약안견색이 각지색 각지색담 아찬의 유안식색탐 여실지자 심형현견겁이라. 불운하여 만일 눈으로 색을 본 뒤에 색을 깨달아서 알고 색에 대한 탐욕을 깨달아서 알고 또 나는 이 안에 바로 안식의 색에 대한 탐욕이 있다라고 여실히 한다면 이것을 현재의 법을 보는 것이니라 하느니라. 내가 지금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내 마음에 식이 생겼다라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법을 보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운하멸치연, 운하불대시, 운하정향, 운하즉착연, 운하연자각이라. 그럼 어떤 것이 불꽃의 소멸이고 어떤 것이 때를 기다리지 않으며 또 어떤 것이 바르게 향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이러한 견해마저 또 이러한 견해이며 어떤 것이 인연으로 자각을 하는 것인지요. 불운하 비구 안견색이 각지색 불기색 탐각 아윤의 안식색 탐 불기색 탐각 여실진이라. 자, 불운하여 비구는 눈으로 색을 보고 색을 깨달아 알아도 색에 대한 탐욕의 깨달음을 일으키지 않고 나는 안에 안식 때문에 색에 대한 탐욕이 있지만 바로 색에 대한 탐욕의 깨달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알아야 하느니라. 탐욕으로 자기가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안주된다는 얘기죠. 불운하여 비구가 만일 눈으로 색을 본 뒤에 색을 깨달아 알더라도 색에 대한 탐욕의 깨달음을 일으키지 않고 색을 사실 그대로 알아서 색에 대한 탐욕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여실히 알아야 하나니 심형, 멸치연, 불대시, 정향, 족차, 연지가 이비, 설신, 의, 역부, 여시라. 이것을 불꽃의 소여, 소멸, 또 때를 기다리지 않음, 바르게 향함, 즉 이러한 견해가 인연으로 자각한다 일어나니 귀, 코, 혀, 몸뜻도 역시 그러하니라. 불설차경이 불운하 비구 문불소설 환희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불운하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스바이 채널기도 이 채널 본문 자바함이 152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